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JMT. JMT. 핵마탱. 그쵸. 너무 풀어서 얘기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너무 풀어서 얘기하면 B마탱 되기 때문에 JMT. JMT. 징그럽게 맛있다.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징글징글하게 맛있는. 오늘 건강한 가을 간식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성규님도 이제 오아시스의 이 분위기를 아시겠지만 네.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가격 구성 자체가 저희가 많이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오아시스는 마이너스이지만 그래도 물가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계속 유지를 하려고요. 어서 오세요, 고객님들. 여러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제 핵마탱 가을 간식을 우리 오아시스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새벽 배송. 근데 제 왼쪽에 뭐가 뜨죠? 빵! 쳐주시면 짜잔! 자, 꾸러미를 구매하셨을 때 30% 쿠폰. 둘이 안 맞출 거야? 타이밍? 둘이 다시 한번 할까요? 다시 해요, 다시. 없애주세요. 하나, 둘, 셋! 빵! 나쁘지 않았어요. 자, 꾸러미 쿠폰, 단품 쿠폰까지 뜨니까 네. 자, 이왕이면 꾸러미를 구매하셨을 때 최대 30% 할인 혜택으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루루1298님 어서 오시고요. 2464357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가을 JMT 건강 간식 오늘도 구성 안내를 좀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도 글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읽진 않을게요. 잔마탱, 잔마탱. 방송이니까. 잔잔하게 맛있다. 잔잔하게 맛있다.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고구마 있잖아요. 네. 저희가 이 그러니까 호박 고구마 좋아하시는 분들, 밤 고구마 좋아하시는 분들. 난 호박파야, 밤파야 이렇게 하시잖아. 근데 오늘은 정말 밤고구마 좋아하시는 분들, 약간 이 포슬포슬한 단맛 좋아하시는 분들 어서 오시고요. 네. 2022년에 수확한 햇밤고구마 가격 방금 보셨죠? 구황작물 가격 다 올라갔는데 그쵸. 다 올라갔는데 이 너무 좋다. 식탁이 오아시스가 펼쳐집니다. 어서 오세요. 밤파 여기 있어요. 어서 오세요. 77님도 어서 오시고 안녕하세요. 데빌리아님 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식탁이 오아시스 펼쳐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 구황작물 일단 들어왔어요. 고구마 네? 들어왔어요. 아, 나 소름 끼쳤잖아. 이야. 네. 진짜 단맛이 설탕을 뿌려 놓은 건가 싶을 정도로. 네. 아, 그런데 저희가 천연 당분이라고 알려진 스테비아를 착 뿌려 넣었어요. 그쵸. 그것도 설탕이 아니에요. 얘가 그 스테비아를 꿀떡꿀떡 먹을 수 있도록 특수 공법으로 해서 여러분 스테비아는 허브과의 일종인데 네? 여기는 이제 당 걱정 좀 줄이실 수 있고 몸에 흡수가 잘 안 돼요. 거의 다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근데 그동안 토마토의 그 시큼한 맛 저도 싫어했거든요. 싫어하시는 분들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고 그쵸? 여기에다가 네. 이거는 한번 한 숟가락 딱 맛보시잖아요. 그쵸. 얘는 몇 팩이가냐면 하나, 둘, 하나만 더 이렇게 세 팩 가요. 200g씩 세 팩 가는데 네. 단호박 우유 스프까지 해서 요거는 든든한 한 끼로 오. 여러분 호박이 그냥 호박 아니라 단호박이 딱 단자가 붙으면 얼마나 설탕 저리가 난 거 아시죠? 달달해요. 요거 무조건 세 팩에다가 네. 그리고 혹시 유당불내증 있으세요? 나는 저요? 유당이 안 맞아 하시는 분들 저희 오트밸리 귀리 있잖아요. 귀리. 슈퍼푸드예요. 슈퍼푸드. 미국의 이 귀리를 사용했는데 미국은 원체 농약이나 이런 곡식 선별에 대해서 엄청 까다로워요. 그렇죠. 이거 유당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간식으로 샀습니다. 라고 네. 하는 후기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제가 이거는 진짜 썰풀 게 너무 많은데 이거 진짜 우리 찬바람 불 땐 코코아죠. 코코아죠. 어. 근데 이거 여러분 에퀵 공정무역 이따가 공정무역에 대해서도 약간 우리가 좀 오늘은 좀 바르다 이런 마음으로 해가지고 바른 마음으로 소비다. 착한 소비로 해가지고 예. 요거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샤인토마토 JMT 그쵸? 헌터님도 오셨고요. 고구마 크기 딱 좋다고 하시고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오늘 딱 봐도 첫 번째 주인공이 네? 고구마 같죠? 아 고구마죠. 성유님은 호박파인가요? 밤파인가요? 저는 호박파입니다. 솔직하게 말하죠. 저는. 이렇게 솔직하다고? 저는 호박파예요, 여러분. 그 안 먹을 거예요, 오늘? 아니, 근데 밤고구마도 그 조금 퍼석퍼석 푸슬푸슬해야 되나? 포슬포슬하죠. 포슬포슬하죠. 예. 네. 그것도 먹는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서 밤고구마. 자, 지금 여러분은 네? 호박파를 보고 계십니다. 아니, 솔직히 근데 밤고구마 자체도 뭐 군고구마를 했을 때 물에 쪘을 때도 반 갈라 쫙 갈랐을 때 그 노릇노릇한 거 그 보이시죠?
그걸 한 우거 딱 먹으면 그쵸. 저는 진짜 그 요맘때쯤이면 이불 폭 덮고 네플탱 뚫어놓고 너무 좋아. 김치 싸먹어서 먹는 그런 기분 아시죠? 그거를 여러분 저희 밤 고구마랑 함께 보시면 진짜 맛있을 것 같지 않을까요? 오늘 요거 꾸러미 구성으로 들어가시면 1.5kg 내외를 8,800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순간이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막 이게 뜨거운데 우리가 이 뜨거움을 참잖아. 조금 식어서 만지면 되는데 왜 이거를 막 이렇게 막 센스 없이 대답했음. 얼굴 빨개졌어. 부끄럽다. 오아시스 이래요 여러분. 굉장히 솔직한 방송입니다. 제가 오늘 호박파인 김성규를 반파로 데려올게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끝날 때 김성규는 반파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껍질이 얇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안, 이걸 안 좋아 말이 안 되는데 성균이 오늘 이거 보셨어요? 와. 껍질 보셨어요? 얇아가지고 내가 막 벗기지 않아도 오. 쑥쑥 벗겨져. 와 안에 속살이 노래가지고 너무 야. 뜨거운데 뜨거운데 너무 하고 싶어. 이거 이건 찐 거죠 물에다가. 네 찐 고구마. 찐 고구마. 이렇게 해가지고 안, 여러분 보시면. 길게 연결된 섬유질 있잖아요. 그거 많이 없어요. 야. 어서 오세요. 그린로즈님 어서 오세요. 밤 고구마 너무 맛있죠. 그쵸? 여러분 지금 2022년에 수확한 햇밤 고구마고요. 그쵸? 이 고구마는 왜 그렇게 다이어트 하시는 다이어터 분들이 열광할까요? 열량은 낮아요. 비타민은 풍부해요. 그쵸? 영양소는 기가 막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밤 고구마 있잖아요. 네. 우리 성규님 것도 한번 너무 뜨겁지 않은 걸로 골라가지고 이거 성규님 이거 제가 드릴게요. 제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니 사이즈가 너무 적당하지 않아요? 아니 껍질 이거 껍질 이렇게 돼. 나는 와. 이게 진짜 맛있는 고구마인 거 아세요? 완전 껍질. 진짜.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고구마 껍질 벗겨 드세요? 저는 그냥 먹거든요. 막 그냥 껍질도 안 벗기고 저는 그냥 먹어요. 이거 세척해서 드시면 그냥 껍질째로 드셔도 돼요. 그니까 해가지고 이 얇은 거 봐. 이거 껍질 얇은 거 보세요. 예. 진짜 예, 침 고인다. 우유랑 먹으면 알죠. 야. 우유랑 먹으면 이거 반 안 갈라질려나? 아, 안 갈라지네. 크기가 딱 적당해가지고 왜 고구마 먹다가 너무 커가지고 남으면 그 시간 지나면 또 맛없잖아요. 그렇죠. F에 돌려 먹어도 맛있나 봐. 겉바 촉촉이래. 진짜. 이거 솔직히 집에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생으로 채 썰어가지고 샐러드에 넣어두셔도 돼요. 이거 생고구마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생고구마도 진짜. 제가 한번 맛볼게요 여러분. 안에 하얀 그 분진이 촉 하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고구마 얼마나 이거 크기랑 너무 맛있겠다. 진짜 손에 싹 들어오는 크기라서 자. 집에서 사용하기에도 너무 좋고 그쵸? 그냥 드시기에도 너무 좋은 거예요. 껍질 벗겨지는 거 봐. 야. 너무 신기해. 껍질째 먹어. 저도. 그래서 저희 이따가 예? 이 오트밸리 귀리 우유랑 같이 고구마 그 라떼도 해드릴게요. 건강한 라떼. 크기 딱 좋죠. 동치미 국물이라. 오 잘 알아. 야 잘 알아. 자 갑니다. 우리 다이어터 성규님. 다이어트하기 너무 힘들어 요즘에. 저도 어제 탄수화물 진짜 기가 막히게 많이 먹었거든요. 여러분 고구마는 다이어트 진짜 완전체라고 저는 느껴요. 진짜. 비타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탄수화물 좀 낮잖아요. 자 요게. 고구마, 햇밤 고구마. 햇밤 고구마예요, 여러분. 포슬포슬의 매력. 현우진님 오셨어요. 예. 기절. 이거 밤이어야 되는데. 오늘 밤 10시 할 걸 그랬다. 와시스. 약간 그거야. 우리 밤, 그 뭐지? 주운다 하나요, 밤도? 밤 구웠을 때. 예. 그 밥맛 깊은 느낌? 그쵸. 약간 쫀쫀하기도 하고. 살짝 포슬포슬해서 우유랑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성규님은 살을 지금 많이 뺀 상태예요. 원래 더 통통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이 고구마로 버티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고구마에다가 김치 올려 먹는 거 처음 발견하신 분은 이분은 노벨상 줘야 돼요. 야. 이분은 뭐 공로상이라도 줘야 돼요. 처음 스타트 누구예요? 못 찾으시면 저로 해주세요. 그냥. 누구예요? 김치에 고구마. 나 또 국뽕 또 이제 막 한국인 차오른다.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 이거 한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자랑스러운 조국 앞에 선사합니다. 선사 보이스카우트 했어요? 여러분 너무 맛있겠죠? 야 내가 어제 야식을 했는데 과자 두 봉을 먹었어요.
칼로리가 1000칼로리가 넘는 거예요. 와, 이때 또 내가 굶었던 그 시간들이 물거품이 되잖아요. 야식에 뭔가 입이 땡기는데 조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고구마. 대신에 김치는 올려드지 마세요, 저녁에. 아시겠죠? 아, 다이어트. 근데 어쩌다 한 번은 괜찮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오늘 이 김치를, 이 김치 엄청 시다, 진짜. 완전 신김치 달라고 했거든요. 밤고구마랑 최고예요, 여러분. 야. 조합이. 아, 진짜. 키로수는 저희가 1.5kg 내외로 보내드리고요. 제 거에 몇 개 들어있는지 한번 세볼게요, 그린로즈님. 잠시만요. 네. 그린로즈님, 제 거에는 한 11개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요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굉장히 위생적으로 지퍼팩 포장으로 개봉을 하셨을 때 고구마가 1.5kg 내외로 저희가 맞춰서 드리거든요. 근데 고구마 상태가 진짜 깨끗하게 나와서 요거 집에서 먹기 진짜 편할 것 같죠? 보여드리자, 보여드리자. 이렇게. 짠! 뜯어서. 그러니까 약간 마스크 방송 같네요. 이렇게. 자,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오. 한 개. 밤고구마예요. 두 개. 자, 세 개. 네 개. 사이즈 너무 좋아. 다섯 개. 얘는 왜 이렇게 귀여워? 약간 성규님 얼굴형 같지 않아요? 약간 돼지 감자 같지 않아요, 이거? 그리고. 자, 요건 약간 동호님처럼 생겼네요, 얼굴이. 그렇죠? 길쭉하네요, 물고구마처럼. 자, 그리고 몇 개 나왔어? 숫자 몇 개? 여덟 개. 여덟 개요? 미안해요. 아홉 개. 아홉 개. 열 개. 열 개. 열한 개. 그리고 마지막. 두 개까지. 이렇게 해서 딱 먹기 좋은 사이즈로 해서 크기가 진짜 크게 적당하다는 후기가 너무너무 많았고요. 저희가 이 고구마를 1.5kg는 맞춰드릴 거예요. 근데 맞아요. 여기서 제가 요걸 한번 먹어보고 싶어. 칼이 혹시, 요 칼로. 자, 생으로. 여러분, 고구마 생으로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 아세요? 근데 봐봐봐. 내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이렇게 반을 가르잖아요. 그러면, 안쪽에 이거 조금 하면 어둡게 해서 보여줘야 될걸? 조금만 톤 다운 시켜주세요. 하얗게 분진이 올라오죠? 분진 올라오죠? 이게 고구마의 단맛을 내는 거거든요? 네. 분진이 쭉 하고 올라와요. 야. 자세히 쳐다보면. 이게 고구마의 단맛을 내는 거. 그래서 이게 신선한 햇반고, 보이시죠? 하얀 거에서. 야. 요거 있잖아. 익히지 않고 그냥 이 생으로 먹어도요, 여러분. 왜 우리 식당 가면 생고구마 해가지고 나오죠? 성규님도 이거 맛보세요. 아, 진짜 고구마는 생으로 드셔봐야 이게 신선한 건지. 맞아. 해서 그걸 알 수 있어요. 왜 생밥 먹었을 때 맛이랑 되게 비슷해요. 밤고구마. 아, 생고구마도 말모 아삭아삭. 오늘 JMT 맞죠? 잔잔한 게 맛있어요. 징그럽게 맛있어요, 오늘. 완전. 잔맛탱. 진짜. 자, 은은하게 맛있습니다. 드셔보세요, 성규님. 이거 생고구마. 이게 생고구마. 진짜 맛있어요, 이거. 소리 봐. 약간 토끼가 당근 먹는 것 같아. 토끼같이 생겼어요, 성규님. 근데 진짜 맛있다. 근데 앞니가 정말 커요. 가리지 말고 한번 씩 웃어주세요. 제일 다. 앞니 크기가 굉장하죠. 소리 들려드릴까요? 오케이, 제가 살게요. 자, 오늘의 끝맛이 너무 달아. 끝맛이 살짝 은은하게 단맛. 끝맛이 너무 달아요. 그리고 한번 깨물면 하얀 분진 또 올라오고. 한번 깨물면 하얀 분진 또 올라오고. 아삭아삭한 소리. 그래서 방금 저희가 먹은 거 포함해서 크기 딱 적당해요, 진짜. 딱 이렇게 해서 1.5kg 내외로 여러분들께 맞춰드릴 거예요. 크기 딱 적당하죠, 진짜. 이게 너무 커도 고구마가 싱거워. 자, 1.5kg에서 맞춰드리고. 네. 그 다음에 우리 마탕 할까? 고구마로 마탕 해드릴까요? 마탕 자, 진짜 기가 막혀. 선배님, 전체 구성 한 번만 보여주시면.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전체 구성 오늘 한번 보고 계세요. 제가 마탕 준비할게요. 밤 고구마로 전체 구성 보여주세요.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고구마. 여러분, 고구마는 1.5kg 내외로 저희가 맞춰드립니다. 2022년 신상이에요.
요거 햇살 신선. 밤으로 만나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크기 자체도 집에서 뭐 하나씩 구워 먹기, 쪄 먹기 진짜 좋은 상태로 맞춰 드렸거든요. 그래서 뭔가 야식이 조금 먹고 싶어요. 입맛이 땡깁니다. 다이어트를 하십니다 하셨던 분들은 저희 요 고구마로 추천 드릴 거고요. 네. 거기다가 먼저 저는 요거부터. 자, 샤인 마토까지 나와 있습니다. 요건 저희가 총 3페이 가는 구성. 토마토 자체에다가 살짝 스테비아를 그 천연 유당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뿌려놔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토마토. 토마토가 조금 새큼해서 못 먹었어요. 요걸로 진짜 체내 흡수되지 않는 당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야, 요거, 여러분 이거예요. 찬바람 불 땐 핫초코 에퀵 공정무역 코코아. 네. 저 코코아 자체가 솔직히 좀 달달하잖아요. 우리 뭐 솔직히 편의점 한번 가가지고 먹으면 끝에 설탕이 이만큼 쌓여있거든요. 그것까지 놓칠 수가 없어서 꼴딱꼴딱 삼키는데 요거는 사탕수수 설탕이 들어가서 유기농, 유동 신선하게 만나볼 수가 있고. 네. 심지어 오트벨리까지. 요거는 3페 가는 구성입니다. 3페. 콜레스테롤이 없어요. 이제 합성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유당 불내증 있으신 분들도 넉넉하게 드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간식용으로는 요거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프까지. 단호박 스프. 아, 진짜 우리 유럽식 스프라 그러죠. 하나하나 원재료를 맛을 살려놨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요거 하나 먹었는데 야, 아플 때 우리 본땡 가죠. 아, 맞아요, 맞아요. 집에서 따뜻하게 한 전자레인지에 3, 4분 돌리시면 뜨끈뜨끈하게 속이 편안해집니다. 이런 느낌을 만나볼 수가 있는 단호박 스프까지 오늘 꾸러미를 구매하시면 최대 30% 할인 혜택으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여러분 물엿 제가 지금 녹이고 있거든요. 물엿이랑 해가지고 제가 맛탕 해드릴게요, 여러분. 얘는 이제 건져도 될 것 같다. 얘 조금 쓸까? 이거 양은 조절하시면 돼요, 여러분께서. 양은 조절하시면 되고 약한 불에다가 고구마 이거 살짝 저희가 에어프라이어에 구웠거든요. 네. 들어갑니다. 이거 얼마나 맛있을까. 자, 어렸을 때 이거 진짜 학교 앞에서 많이 사 먹었죠. 현이님 오셨어요. 다이어트 꾸러미. 고구마가 들어가면 그렇죠. 향이 벌써부터. 이거 진짜 우리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많이 나왔어요. 저하고 약간 이제 벽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저희 요리똥손들 제가 요리똥손 대표였는데 날이 갈수록 자꾸 뭔가 일취월장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 옆에서 우리 먹교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하는 척만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좀 많이 늘긴 했어요. 저 어제 칼국수 끓이는 거 보셨죠? 코인 육수로 칼국수 끓이는 거 보셨죠? 제가 많이 늘긴 했어요. 그러나 네. 여러분 그 유명한 혹시 문장 아세요? 사람 안 변합니다. 네. 사람 안 변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고구마. 아, 깜짝 놀랐어. 죄송해요. 고구마 보관 방법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와, 250님 짱이에요, 진짜. 오픈하셔야 돼요. 고구마는 오픈하셔서 중간중간에 심지어 신문지를 껴놓으면 싹 안 나고 오래. 고구마는 냉장고 들어가면 거기서 끝입니다. 실온 보관이죠. 예, 네, 고구마는 냉장고 들어가면 끝이에요. 예. 오픈하셔서 박스 안에 넣으셔서 그 안에 신문지 사이사이에 끼시면 가장 좋고요. 일단 네. 고구마는 냉장고를 들어가는 순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구마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올게요. 참 리액션 좋아. 참 리액션이 좋아, 사람이. 그쵸? 절대 안 돼요, 고구마는. 자. 와, 이거 보세요. 애기들 간식, 기가 막힌 간식 너무 맛있겠다. 나왔습니다. 그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한 거 아니고요. 전 여전히 여러분 곁에 요리 동손으로 남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오아시스 아니면 장도 잘 못 봐요. 저 뭐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레시피도 몰라요. 그래서 오아시스 꾸러미에 의존하는 거고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의존하는 거고요. 네. 야, 이제 고구마 맛탕은 솔직히 우리 초등학교 3, 4학년 급식실에서 많이 어머! 보셨죠? 이거 어떻게 집에서도 이렇게 해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난 이거 개인 취향인데 난 이 마탕에 검은깨 뿌리는 거 싫더라. 나는 검은깨 싫어. 저 약간 그 환공포증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거 살짝 요 정도? 티 안 나게 살짝 자연스러운 얼스 컬러라고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 나오니? 제 깨 좋아하는데, 그쵸? 이 깨는 좋아하는데 저 검은 깨는 별로예요. 검은 깨
어, 맛있겠다. 그리고 제가 전 김밥에 깨는 또 싫어요. 제가 깨를 모든 음식에 다 쓰지 않아요, 여러분. 자, 내가 만든 고구마 마탕. 비주얼 보세요. 야. 햇밤 고구마로 이렇게 집에서 엄마가 만들어주면 오. 애기들 너무 좋아할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와. 고구마가 자리를 옮기면 썩어요. 어, 우리 오아시스 고객님들 대박인 게 이런 꿀팁까지 같이 공유를 해주시니 제가 요리, 아니 저보고 요리 똥손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하시는데 자꾸 이런 거 알려주시니까. 야, 여러분 가을철이 왔어요. 선선한 날에 집에서 우리 아이들 간식용으로 고구마 마탕 요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귀리까지 함께 드시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고소, 담백한 느낌. 따뜻 뜨거울 땐 저 귀리까지 꾸러미 구성으로 구매하셨을 때 최대 30% 할인 혜택으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 너무 고소하다. 제가 원래 이 귀리 우유 제가 관심이 많이 가졌던 게 저는 유당 0% 우유를 사 먹거든요. 그 알죠? 소화가 잘 이런 거 있죠. 그쵸. 제가 우유가 들어가면 유당이 들어가면 속이 약간 부글부글 끓고 바로 화장 약간 이런 유당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콜레스테롤 없어요? 콜레스테롤 없어요? 합성 첨가물이 없어요? 없어요. 슈퍼푸드 귀리 미국에서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곡식 선별이랑 농약 규제 이런 게 정말 너무 까탈스러워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먹을 때 우리는 슈퍼푸드 먹는 거예요. 깨끗한 귀리 우유. 아, 그렇죠. 이거 두 개 궁합 있잖아요. 오늘 어? 일단 기가 막히겠다. 약간 김치랑 고구마를 이길 것 같아. 지금 좀 심각해요. 야. 자, 우유 하나 빨대 꽂으세요, 성규님. 자, 오트밸리 한번 꽂을게요. 아, 슈퍼밸리 솔직히 우리가 오트밀 갈아서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걸로 드리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 맛있다. 꼽아가지고. 자, 이거 두 개의 조합은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와. 기가 막힌데요? 와, 이거 클로즈업 한번 해주세요. 영롱한 거 봐, 진짜. 스스로 이렇게 이제 아, 고구마 클로즈업. 반짝반짝. 아, 나 너무 잘했죠? 물론 우리 먹 교수님이 도와주시고. 와, 진짜 맛있겠죠? 귀리 우유에 에스프레소를 넣어도 맛있어요? 오늘 꼭 해볼게요, 2250님. 여러분, 아, 입 벌리세요. 아, 하세요. 아. 결국엔 자기가 먹을 거면서. 되게 맛있어. 어? 되게 짠득짠득하게 잘 됐죠? 이거 그만 와요. 어떤 맛? 고구마, 과자, 유청, 그거. 그 깡깡깡. 깡! 깡깡. 깡. 여기다가 귀리 우유까지. 두 가지 조합 장난 아니죠? 우유랑 또 다르죠? 더 맛있어. 그니까. 더 고소해요, 진짜. 이 귀리... 이 오트밸리 자체는 40년, 어머머, 40년 서강. 아까워라, 큰일 날 뻔했네. 많이 안 흘렸어요, 여러분. 저 아직 안 변했죠? 저 여전해요. 사람 안 변합니다. 자, 40년. 네. 이 유가공품 정말 잘 만드는 서강유업. 서강유업에서 네. 핸들링을 해요. 우유의 완전 하얀 빛깔이 아닌 약간 오트밀의 컬러가, 그러니까 제 옷이랑 제 옷보다 조금 더 옅은 색깔이긴 한데 네. 진짜 보고 있으면 깨끗하게 우유보다는 조금 더 베이지 톤이거든요. 근데 귀리 이 얘만 정확히 맛봤을 때 어떤 맛이냐면 일단 맛이 맛이 세지 않아요. 근데 정말 고소합니다. 정말 고소해요. 예. 네. 진짜 귀리 자체는 슈퍼푸드라서 우리 바디워시로도 오트 막 씻어내는 거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먹으니까 우리 아이들 간식용으로 진짜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콜레스테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아니 심지어 칼로리까지 낮지. 이거 찾아보니까 130칼로리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거 진짜 중간중간에 입이 와 무조건 뭘 먹어야겠다. 그리고 요거. 정확한 제가 병명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당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 있죠. 음식 조심하셔야 되고 매일같이 식사 전후에 톡톡해서 체크하시는 분들 있죠. 수치 많이 올라가면 어우 조심해야 돼. 오늘 저녁은 당
그런 분들한테 정말 좋은 게 귀리예요. 어. 그런 분들이 아예 귀리를 사다가 덮어가지고 귀리 쌀밥을 해 드시잖아요. 자, 그만큼 좋은 귀리를 여러분 40년의 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서강유업에서 아예 저희가 오트밸리 귀리까지 준비를 했고 그 다음 구성이 여러분 오늘 제가 아까 우리가 이거 하나씩 먹어보고 이거 뭐야? 이거 설탕이야 뭐야? 난 심지어 이거 달고나 수준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름 보시면 샤인 달콤 마토잖아요. 얘를 어떻게 했냐면 수확을 해서 여러분 스테비아를 얘가 꿀떡꿀떡 먹을 수 있도록 이 꼭지를 통해서 스테비아가 꿀떡꿀떡 들어갈 수 있도록 특허공법을 해서 얘 자체 안에 지금 스테비아가 가득 머금어져 있는 건데 천연당을 먹은 거예요? 천연당을 먹은 거죠. 근데 진짜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스테비아 토마토 중에 얘보다 더 달았던 애가 없어요. 진짜 굉장히 달아서 네. 토마토 시큼한 맛 싫어하시는 분들 너무 좋아하실 거고 성규님 이거 다시 한번 맛보고서 얼마나 달고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줘야 돼요. 이거는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야, 네. 아니 저는 솔직히 토마토 별로 안 좋아해요. 원래 오늘 뭐 다 싫어하네 꾸러미를? MD님들 오늘 토마토 너무 MD 매너쟁이 자 MD님들 성규님 오늘 구성 다 싫다고 하네요. Sorry. 아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토마토는 손에 확 들어오면 너무 크잖아요. 맞아. 그리고 좀 새콤하다 보니까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잘못 섭외함. 자 이제 빨리 그래도 빨리 새콤 달콤한 느낌의 이 토마토라서 방울토마토 수준이잖아요. 네. 한 입에 쏙쏙 들어온 느낌. 얼마나 단지 한번 그거. 토마토 기존 토마토는 싫어했지. 되게 싫어하는 표정이다, 그쵸? 이거 뭐야? 꿀뿌리였네. 아 근데 진짜 너무 억텐 아니죠, 억텐? 맛있다. 영기 엄마 너무 맛있다. 영기 엄마. 눈알 많았어 아주. 그러니까 밤마다 하나씩 이렇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달아요. 이거 샐러드에도 반 잘라서 먹으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솔직히 말하면 네. 토마토인데 그 토마토의 그 특유의 신맛만 있는 토마토 싫어해서 소금 찍어 먹거나 설탕 찍어 먹어요. 근데 이제 전 설탕파긴 해요. 그거 아시죠? 마지막에 토마토 설탕 찍었는데 그 마지막에 국물 토마토 국물. 그리고 저는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저는 해장을 토마토 갈아서 설탕 넣어가지고 토마토 주스를 하거든요. 여러분 얘는 설탕 넣으시면 안 돼요. 얘는 천연당이에요. 천연당. 여러분 천연 스테비아 당이 들어가서 진짜 꿀을 뿌려놓은 것처럼 설탕을 먹으면 듯한 느낌. 약간 그게 맞다. 꿀맛에 더 가깝게. 와 이거 안 돼 안 돼. 이거 한 자리에서 여기 뭐야? 저 여기 이거 찢어주세요. 저기 뭐야? 저기 실리콘으로 여기 막아주세요. 예. 네. 실리콘. 성규님 빨리 기자회견 해요. 성규님 저희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거. 아니 뭐 우리가 보고 계신 분들은 방울토마토 맛이 조금 새콤해서 부담스러웠다면 이거는 새콤 달콤. 새콤달콤한 느낌이라서 맞아 맞아 진짜 주연님께서 그 토마토를 갈아서 음료수처럼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설탕을 넣을 필요 없이 요거 한 팩 구성이 꾸러미를 구매하시면 최대 30% 할인 혜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이 다 젖었는데요? 등에서 땀이 후끈후끈한데 긴장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단짠단짠해 와 단짠단짠해. 나 이거 어떡하지? 저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맛있겠다. 단짠단짠의 끝판왕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시죠? 토달복. 토달복 뭐 줄임말인지 알아요? 토달복? 토마토 달걀 토달복. 봉오리. 볶음이잖아. 토마토를 싫어하니까 알 리가 있나. 토달복. 토마토 달걀 볶음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토마토는 여러분 기본
스테비아를 머금고 있는 토마토라서 성유님 이 토달복차 한 입만 크게 이거 갑니다. 오늘 토마토 아주 지옥에 내가 아주 그냥 자 오늘 성균님 토마토 지옥에 빠뜨 예 은준이 안 놀라셔도 돼요. 성균님은 이거 가능하십니다. 토마토 성균님 안 앞니만 큰 게 아니라 입이 동굴이에요. 자 갑니다. 토달복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저 살면서 이런 야채를 볶음밥에 섞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토마토 달걀 볶음밥 볶음밥 아니라 그냥 볶음이에요? 볶음 토마토 너무 좋아요, 로즈님. 와, 진짜 시원시원. 이런, 아, 성규님은 같이 가야 돼. 언니, 맛있다. 성규님은 뭐냐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저 이 크기 때문에 합격이에요. 다른 건 다 괜찮고요. 그냥 이 크기 때문에. 아, 근데 토마토 너무 달달하다, 진짜. 달달하죠. 계란 후라이랑 섞이니까 더 맛있어요. 그쵸. 단짠단짠의 완전 끝판왕. 아, 이거는 정말 너무 맛있죠, 뭐 여러분. 이거 그냥 바게트나 베이글 위에 올려주셔도 진짜 맛있거든요. 저 진짜 제가 지금 토마토로 아, 진짜 설탕을 뿌린 것 같아요. 근데 설탕을 뿌리면 우리가 토마토 자체가 칼로리가 낮고 그쵸. 토마토 자체가 얘도 슈퍼푸드잖아요. 이 자체가 딱 영양가가 높아서 먹는 건데 거기다 설탕을 찍어버리면 백설탕 찍어버리면 뭔가 느낌 자체가 맞아요. 좋은 음식을 나쁜 방법으로 먹는 듯한 느낌 가끔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설탕 절대 뿌리지 마세요. 설탕을 뿌리면 너무 달아질 거예요. 진짜 너무 달아져서 달걀도 뚝 떨어지셨어요. 그러면 난각번호 1번 계란 사셨겠네요, 그린로즈님. 저희도 난각번호 1번. 야, 여러분 토마토를 집에서 볶아 드시면 더 맛있는 거예요. 토마토 자체의 당도 있지만 구웠을 때 더 달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설탕을 이렇게 뿌려놓은 느낌? 그래서 토마토는 열을 가하면 영양소가 더 올라온대요. 근데 굳이 이 스테비아 토마토는 그렇게 드실 필요도 없고 그쵸. 이 자체로 드세요. 와, 이거 봉인 해제되니까 못 참겠네요. 야, 이거. 계속 들어가요, 진짜. 진짜 먹기 좋은 사이즈. 한 방울, 한 방울. 야. 이거 여기 다 여기 저 자물쇠로 잠궈 주세요. 오늘 안에 끝납니다. 야, 여러분. 요거는 두팩가고요. 오늘 오아시스에서 여러분 쿠폰 받으셔서 그렇죠. 30% 꾸러미 할인 받으실 수 있는데 자, 쿠폰 받는 방법 성규 님. 자. 여러분, 쿠폰은 제 얼굴 오른쪽 여기 있죠? 여기를 이렇게 때려 주시면 반짝 뭐가 뜨네요. 자, 꾸러미를 구매하시면 30% 쿠폰, 단품 10% 쿠폰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솔직히 꾸러미를 구매하셨을 때 가격이 이만큼 더 떨어지니까 오아시스는 새벽 배송입니다. 네. 꾸러미 배송하셔가지고 진짜 내일 아침에 새벽에 집 앞에 꾸러미가 와 있을 거예요. 새벽 간식 그리고 저녁 때 뭔가 입이 심심해요. 고구마입니다. 2022년에 수확을 한 햇밤 고구마라서 네. 요거를 물에 찌거나 구워 드셨을 때 진짜 우리 이런 일 없어요? 뭐 겨울철에 너무 추워가지고 손 어들어들 떨면서 그러니까 아저씨 이거 군고구마 주세요. 쫙 집에서 그 노란 그 속살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쵸. 해서 여러분 이제 토마토까지 보셨고 요거 갈 거예요. 단호박 우유 수프 갈 건데 얘는 제가 아까 토마토 봉인해제 됐다고 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다고 했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 단호박 우유 스프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저는 이거 저는 빨대 꽂습니다. 정말 집에서 먹을 때는 너무 뜨겁다. 향이 이미 난 몰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빛깔 보세요. 야 이거 진짜 맛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얘는 진짜 네. 난 몰라. 성균이 이거 아직 못 먹어봤죠? 약간 이게 어떤 맛일까? 궁금하죠. 나 이거 다 짜야 돼. 이거 아껴야 돼. 이거는 한 방울 놓칠 수 없어요. 정말. 약간 오렌지 빛깔 같지 않아요? 근데 이미 이 약간 짭조름한 왜 우리 예전에 경양식 함박 스테이크 먹으러 가면 네. 이거 장난도 없어. 진짜 알죠, 현희님? 이 얘네는 추억 돋네 또. 야. 처음에 이제 스프가 나오는데 처음에 나오는 그 하얀 일반 크림 스프라는 비할 게 아니라
얘는 정말 이 진득한 단호박의 단맛이 그대로 막 쫙 짰어요. 유크림이랑 같이 쫙 들어가 있는데 아, 국내산 우유까지. 와. 야. 꾸러미로 밤호박 오아시스에서 꾸러미로 밤호박 오늘 밤 고구마가 아 밤호박 고구마 아니 아 밤호박 그거 알아 밤호박 제주도에서 나온 거 진짜 달달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맛있는데 오. 아시는구나 야 여러분 요거 진짜 국내산 호박에다가 국내산 우유 유크림까지 들어가서 건강하게 아이들 간식 진짜 괜찮을 거고요 아침마다 아 요리하기 너무 귀찮아 요거 전자레인지 한 3분, 4분 정도 돌리면 그대로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거 기절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성규님한테 바로 갈게요. 야, 이거는 정말 여러분 밤호박 쪄서 우유하고 스프로 만들면 진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쏙 넣어드릴게. 이것도 꼭 드셔보세요. 이거는 이거 아는 맛이죠, 여러분. 야. 아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어떡해. 먹을게요 성규님 어떡해요 마지막 오아시스 방송인데 많이 먹고 가요 어 약간 느낌이 그거네 그 고별 인사랄까 지금 너무 맛있겠죠 현실부정 자 현실부정 이거 나 먹어야겠다 자 요거를 착 퐁당 찍어가지고 어우 저 입 때문에 마지막 되기 싫어서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 성규님 같이 가야지 네 아 자 너무 맛있죠 성규님 입 닦고 있어요 성규 못 보네 당연하죠 여러분 농담이에요 연기라뇨 성규님 울어요 여러분 눈물 고였어요 오아시스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울어야지 뭐 성규님 오아시스 있는 날 7시 반부터 와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빵도 맛있긴 한데 치아바타 같은 거 뭔지 알죠? 아니면 모닝빵 나 이게 포기 못해 호박을 더 흡수를 쫙 하니까 더 맛있게 들 수 있어요 진짜 호박의 그 담백한 달달함? 집에서 저는 가끔씩 점심 같은 거 안 먹거든요. 이걸로 간편하게 때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스프 잘못 만들면 되게 느끼하거든요. 아, 그쵸. 느끼한 거 하나도 없고 약간 짭짜로름한데 단호박의 그 달달한 매력 그대로 들어가 있고 유크림의 부드러운 맛까지 해서 빛깔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일반 호박죽은 싫어요. 난 일반 호박죽은 싫은데 난 단호박은 정말 야, 진짜 솔직히 스프는 많이 느끼해요. 근데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 드려서 스프 자체는 유럽식이 진짜 많잖아요.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게 그 각 원재료의 맛을 살려냈어요. 안 느끼해 얘는 여러분 진짜 밤호박 이미 구매하셨어요? 전 오늘도 점심 뺐어요 진짜. 아 너무 맛있다 진짜. 아, 이거 스프에다가 고구마 찍어도 될 것 같아요. 어? 그것도 방법이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스프를 그렇지 이게 생각보다 살짝 꾸덕꾸덕하면서 좀 묽은 느낌이 있어서 그릇째 드셔도 돼요. 성규님 스프에다가 고구마 한번 찍어 먹어볼래요? 고구마요? 고기 앞에 있다 고기. 내가 요거랑? 아까 준 거. 삶은 고구마. 여러분 요거예요. 뭐 우리끼리 다 해보지 뭐. 뭐 다 해보지 스프를 뭐. 그릇째 제가 들이마시고 있어요. 저 평상시에 이거 이렇게 먹거든요. 아이고야. 쫙 찍어서. 아 너무 맛있네. 이거예요. 진짜 맛있겠죠. 오. 야. 여러분 들어갑니다. 아. 자. 이거 들어간다고? 잘린다고? 우와. 대박. 여기에 이제 여기에다 이거 마시는 거야 기리 우유. 왜냐하면 밤 고구마가 약간 포슬포슬하잖아요. 그럴 때 이 기리 우유 딱 들어가면 입안이 얼마나 촉촉해지는지 몰라요 진짜. 내가 밤 호구마라 그랬어요?
호박 고구마 이거 호구마요? 어머니 호구마? 어머니 밤 호구마다 그랬어요 제가 밤 호구마 어머니 시장 다녀오셨나 봐요 밤 고구마 밤 호구마 아니에요 밤 고구마랑 호박 고구마랑 같이 섞였어요 호박 고구마 밤 호구마 아니에요? 오늘도 꾸러미 조합 예. 오늘 꾸러미 조합도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우리 하나씩 다 먹었죠. 자 이제 호구마 아니에요. 죄송해요. 요 코코아. 여러분 공정무역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오아시스 준비하면서 좀 여기저기 좀 검색도 해보고 동영상도 많이 보고 좀 알아봤더니 초콜릿 관련해서 그리고 축구공 이야기도 되게 많더라고요. 축구공 하나 만들려면 1600번 넘는 바느질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거를 왜 약간 이렇게 좀 힘든 그런 좀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조금 어렵게 사는 나라에 아이들이 그걸 되게 많이 해요. 아기들이 노동을 하는 거예요. 초콜릿도 그렇고 축구공도 그렇고 그래서 왜 초콜릿과 축구공이라는 문구도 있고 뭐 축구공의 눈물이라는 뭐 문구도 있고 그쵸.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저렇게 이제 수출이 돼가지고 돈을 벌면 만약 이런 거야. 그걸 만약 얘도 마찬가지 공정무역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얘를 통해서 그 나라가 만약에 100만 원을 벌었어요. 네? 그러면 이걸 만드는데 가장 큰 공을 들인 어린아이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막 1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못 듣다. 100원도 안 돼. 그래서 최저로 그들이 일한 만큼의 정당한 내 보장을 해주고 착하게 공정하게 무역을 하는 게 공정무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보면서 네. 와 얘네 진짜 애기들은 근데 그것도 참 고맙다고 받고 정말 열심히 그 애기들은 자기가 막 집에 가장이잖아요. 막 동생들도 되게 많고 막 애기들은 제대로 제때 배우지도 못하고 막 학교 가고 싶은데 가서 축구공 바느질 하고 있고 초콜릿 코코아 막 따가지고 껍질 까고 있고 그런 제품 말고요 여러분. 무역을 하되 진짜 그 아이들에게도 갈 수 저기 앞에 전자레인지에 불 붙었는데 저거 한 번만 봐주세요. 도깨비 하이. 나 지금 공정무역 얘기하면서 감동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 전자레인지 돌아가는데 불이 붙어가지고 제가 정말 깜짝. 제가 오아시스에서 이렇게 멀티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놀랬어요. 요리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뭐 그쵸, 저도 그쵸.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집은 전자레인지가 터졌어요, 여러분. 제가 잘못해가지고. 전자레인지 괜찮아요. 방금 처리했습니다. 공정무용 얘기하면서 나 울 뻔했는데 어제 열심히 갑자기 파이어 하면서 울지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타드릴게요. 저희는 어디다 타먹을 거냐면 이 귀리 우유 오트밸리에다 먹을 거예요. 코코아 자체가 굉장히 진하죠. 성규님 이거는 먹어봤잖아. 그쵸? 네. 아니 코코아가 제가 방송 전에 한번 먹어봤거든요. 보세요. 진짜 진하게 고함량의 코코아가 들어갔으면서도 심지어 사탕수수 설탕이 들어갔으니까 전부 다 유기농이에요. 아니 코코아 솔직히 우리가 한 모금 딱 먹었을 때 좀 설탕의 단맛이 느껴져서 부담스러우셨죠? 네네네. 우리 코코아의 진짜 거장이라고 불리는 에콰도르산 크리오 품종이 들어가서 내가 먹었더니 와 이거 이때 동안 먹었던 코코아랑 맛이 좀 다른데? 와 진한 맛 그리고 좀 걸쭉한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되게 이게 촘촘해가지고 안쪽에 되게 단단하게 들어있어요. 오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가루 코코아 가루 진하죠? 오 생방송의 묘미인데 전자레인지 안에서 불 나는 건 좀 많이 무서웠어요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축구공의 눈물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서 뭐가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봤더니 입자가 곱죠. 빛깔 보세요. 갑니다. 우유에도 잘 녹고 찬물에도 잘 녹고 해서 얼음 동동 끼워 먹어도 되고 아이스 코코아 너무 맛있죠. 이게 지금 저희가 따뜻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녹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게 훌륭하게 원래 찬물에는 막 뭉쳐버려요 얘네가. 그쵸. 근데 입자도 곱고 되게 잘 풀어져서 이거 진짜 행복한 당이고 이걸 먹으면서 저는 진짜 그 저 먼 나라에서 열심히 또
생계 유지하려고 일하는 아기들 생각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공정무역이에요. 이게 공정무역.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아시는, 우리 고객님이 아시는 분들 훨씬 많으시고, 저도 이제서야 알기 시작했어요. 오아시스 통해서 알기 시작했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조금 같이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너무 맛있지? 와.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지? 성기님 부탁드릴게요. 이야. 너무 맛있겠다. 걔도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여러분. 에키. 에키 공정무역 유기농 코코아. 그쵸. 그러니까 생산자하고 환경 다 보호하면서 그쵸. 여러분 제품 품질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에콰도르의 카카오 크리오라는 품종 썼는데 네. 미식가들이 굉장히 인정하는 품종이고요. 아, 유럽 인증, 코코아 분말, EU 유럽 유기농 인증까지 네. 자, 야. 아주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기농 코코아예요. 자, 드셔보셔요. 자, 제 옷이랑 깔맞췄죠? 저 고구마도 요 색깔, 코코아도 요 색깔. 고구마 한 움큼 딱 먹고 아 목이 꽉 막히네. 귀리도 좋지만 저는 이런 따뜻한 코코아도 진짜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자, 요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아우 성규님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게 아주 그냥. 그쵸, 코코아 녹는 게 잘 안 되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녹아서 저도 지금 약간 방송 사고 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오. 나쁘지 않은데? 이랬어요, 칠칠님. 아, 이거 우리 코코아는 너무 달잖아요. 달달해요. 근데 사탕수 설탕이 들어갔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먹으면 몸에 안 좋지 않을까? 싹 다 유기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애기들 간식용으로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실제로 후기에도 아가들 간식으로 샀습니다. 너무 잘 먹네요. 근데 우유에도 좋고 물에도 좋지만 여러분 오늘 귀리 우유 있잖아요. 이거 전자레인지에다 따뜻하게 졸리셔가지고 여기다가 핫초코 있잖아요. 핫초코. 그쵸. 마침 코코아 생각나셨다고. 맞아요. 희한하게 겨울에는 이런 따뜻한 달달한 게 많이 땡겨요. 그쵸? 네. 오늘 그래서 JMT 건강한 가을 간식 딱이잖아요. 잔잔한 간식이에요. 잔잔하게 너무 맛있다. 저 이거 지금 찬 거에 그냥 녹히고 있는 거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네? 물론 들어가자마자 사르르 녹진 않아요. 숟가락으로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 자, 몇 번만 다 하면 야, 이렇게 다. 여러분 이거 자판기에서 코코아 빼먹은 적 있죠? 뭐 율무차도 있고. 맞아 맞아. 그거 너무 추울 때 3,400원 넣어놓고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집에서 유기농 코코아를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은 거 그냥 저는 마음이 뿌듯한 게 공정무역이 이루어진 제품이라는 거. 착한 소비. 애기들이 죽어라 고생해서 국가는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데 정작 일한 애기들은 이만큼씩 정말 그게 아니라 네. 정말 공정하게 최소한의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게 공정무역이에요, 여러분. 저도 오아시스 통해서 이런 착한 소비를 하게 돼서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네.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이참에 한번 검색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공정무역 제품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미숫가루나 단백질 쉐이커에 넣고 흔들면 더 금방 풀려요. 그쵸. 아, 쉐이커 쓰면 되겠다. 쉐이커. 쉐이커 괜찮겠다. 진짜. 하, 여러분, 저희가 꾸러미 구성을 구매하시면 최대 30% 할인 혜택으로 만나볼 수가 근데 있습니다. 근데 우유에, 저는 지금까지 계속 우유, 그냥 네. 유당 0% 우유에만 먹었는데 귀리 이 오트밸리에 같이 타먹으니까 일단 오트밸리에는 유당이 없죠. 콜레스테롤도 없죠. 필수 아미노산이랑 여러분 진짜 좋은 영양성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귀리 우유는 약간 맹맹해요. 세지 않아요, 맛이. 그러면 거기에 이거 타시면 되는 거예요. 야. 바나나 우유에 타면 너무 맛있을 거야. 맛있겠다. 초코바나나 맛날 것 같은데? 저기다 꿀 타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더 달달하게. 와, 이거는 이 코코아 가루는 앙아들도 정말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오늘 여러분 전체 꾸러미 구성 다시 한번 가볼까요? 성규님 준비됐나요? 여러분 꾸러미 구성 최대 네. 30% 할인 혜택으로 만나볼 수가 있고요. 솔직히 고구마는 가을철에 빼놓을 수가 없는 국민 간식이에요. 근데 진짜 딱 보기 좋게 좋은 사이즈로 집에서 먹기도 좋고 사용하기도 좋은 국내산 햇밤 고구마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에퀵 유기농 코코아예요. 뭐 코코아도 유기농, 안에 들어간 설탕도 유기농으로 들어가서 공정무역. 공정무역, 착한 소비가 될 수 있고요. 너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놓칠 수 없죠. 나노박 우유수. 나 오늘 이게 1등이에요. 일단은 지금 1등 맛으로 따지면 얘가 진짜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정말 맛있습니다. 와, 네. 이거 진짜 내가 좀 몸이 아파요. 이거는 오아시스 또 자체 제품이야? 역시. 아니,
어머, 심지어 해썹 인증까지 받았네. 아, 믿습니다. 이거를 믿어요. 네. 뭔가 간단하게 먹고 싶을 때는 요 수프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후식으로 짜자잔, 달콤 샤이마토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스테비아를 자 특수 공법을 통해서 쫙 흩뿌려 놓은 거예요. 네. 설탕을 뿌린 것만 같은 토마토 새콤한 게 싫으신 분들은 새콤 달콤한 토마토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귀리까지. 귀리 우유, 오트밸리. 저는 뭐 귀리고 슈퍼푸드고 다 좋은데 제일 좋은 건 칼로리가 130칼로리. 칼로리 낮아요. 칼로리가 낮아요. 진짜 곤약 젤리 수준? 콜레스테롤 있나요? 없죠. 콜레스테롤 없죠. 유당 없죠. 대신에 합성 첨가물도 없고요. 필수 아미노산 이만큼 들어가서 우리 애기들한테 뭐 하나 주려면 저는 걱정이 돼요. 누나가 그걸 왜 줬어? 아, 맞아 맞아. 이거 아이들 간식용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오늘 보시면 고구마는 1.5kg 내외, 그리고 코코아는 300g, 단호박 우유수프 200g 3개, 네? 오트밸리 귀리우유 250ml 3개, 오. 대추방울 샤인마토 500g 2팩, 이게 전부 다 예? 꾸러미 구성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급할 때 있잖아요. 우리 오아시스 고객님들 공복으로 나가지 마세요. 여기에다가 네. 저 고구마 삶은 거 넣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그 뭐냐 그 견과류 있잖아요. 오. 아몬드나 호두 같이 가세요. 예. 네. 원하시면 뭐 바나나 넣으셔도 되고. 근데 일단 고구마 있으니까 우린 고구마 라떼로만 여기에다가 이제 견과류만 더해줘도 그 여기에다 이제 꿀 살짝 들어가면. 와 진짜 맛있겠다. 자, 꿀 또 가져오셨어요. 우리 먹 교수님께서. 여러분 전 변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 저 아무것도 못해요. 여전히 못하고 야. 옆에서 우리 은주님께서 다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 하지만 저는 그 전자레인지 불난 건 잘 찾아내요. 굉장하죠? 네, 자 보세요. 우당탕탕. 색깔은 바나나 우유 색깔이에요. 그쵸. 어. 근데 2022년 햇밤 고구마에다가 그쵸? 귀리, 오트밸리 귀리에다가 꿀까지 해가지고 이 건강. 네. 여러분 아침에 굶지 마세요. 진짜 굶지 마세요. 요거 진짜 신혼부부들 저희 누나 밥 절대 안 해주더라고요. 아, 내용 보고 있어요? 내 남동생이야? 이래서 신혜가 무섭다니까. 내 얘기하는 거야? 저는 심지어 신혼이 아니에요. 전 신혼 때도 안 했고 5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거 한 컵이면 아침 식사 땡길 것 같아요, 진짜. 성규님 이거 드시고요. 저도 한번 제 거 따라가지고. 아, 저거 우리 308님 거 댓글 한 번만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햇, 밤고구마. 드세요. 성규님 드세요. 귀리 우유까지 해서. 너무 맛있잖아. 너무 맛있잖아. 아, 연기 한번 너무 맛있지 뭐야. 연기 누구야? 연기 엄마. 호박고구마. 햇밤고구마. 연기 엄마 누구세요? 근데 진짜 맛있다. 연기 엄마 도대체 누구세요? 그치 진짜 맛있죠? 약간 미숫가루 맛도 살짝 나는 것 같고 아 곡물의 맛. 진짜 고소달달한 곡물의 맛? 밤 고구마 따로 추가하고 싶으시면 10% 추가 할인, 단품 추가 할인 가능하시고 방송에서만 쿠폰이 나와요. 24시간 내에 사용 가능하십니다. 와 이거 진짜 국물이 너무 고소하다. 심지어 성규님은 위에 거고 제 거는 아래 깔려있던 거 따라냈더니 고구마 덩어리가 씹혀요. 살짝 씹히면서 끝맛은 살짝 달달한 느낌? 아우 너무 맛있어. 와 이게 귀리 자체 지금 약간 달달한 게 들어갔나 싶을 정도로 자연의 단맛이 느껴지는 느낌? 이게 귀리랑 같이 가면 뭐가 좋냐면 귀리 자체는 맛이 여러분 세지 않아요. 그래서 고구마 맛을 더 살려주는 거죠. 그렇죠. 고구마 풍미가 더 확 올라오는. 그러니까 우유는 우유 특유의 그 맛이 나쁜다는 게 아니라 나름 매력이 있지만 우유는 또 우유 특유의 뭔가 그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귀리 이 오트밸리 귀리 우유는 되게 세지 않아요. 되게 얌전해요 맛이.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같이 첨가를 했을 때 자기는 그냥 바깥에서 조용히 가만히 있는데 영양분은 제일 많고 얘네가 맛을 낼 수 있도록 확 도와주는 거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마시는데 합성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게 바로 귤입니다. 와, 너무 맛있다. 진짜 기가 막히죠, 맛이. 너무 매력이에요, 이거. 되게 고소하기도 하고 달달하기도 한데 유기농이에요. 그리고 이게 밤 고구마니까 라떼가 되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너무 떡진 고구마는 이거 같이 갈면 너무 죽처럼 돼요. 죽처럼 돼서 먹었을 때 식감이 텁텁할 수 있는데 밤 고구마라서 가능한 것. 자, 오늘 제가 다시 네. 한번 꾸러미 구성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밤 고구마 이거 포장된 거 보세요. 오아시스 진짜 기가 막히다. 가격 보세요. 가격 보세요. 8,800원. 요즘 물가 다 올랐는데 1.5kg 내외인데 정말 달고 맛있어요. 네. 밤고구마 2022년 햇밤고구마로 드실 수 있고요. 요거 네. 갑니다. 여기에다가 그리고 공정무역 요 코코아 에티코코아 얘는 에콰도르의 네. 이름이 조금 귀여운데 크리오라는 품종이에요. 요게 미식가들이 정말 인정한 품종이고 오. 뭐 유기농 인증 다 받았고 그쵸? 유럽 인증 코코아 분말에 아예 유럽 인증을 받은 건강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단호박 단호박 요것도 하나 둘 세 팩이 가는데 이렇게 세 팩 갈 거예요. 200g 이거 그냥 중탕에 하셔도 되고요. 네. 전자레인지에 그러니까 잠깐만 3, 4분만 돌리셔도 돼요. 그쵸. 그쵸. 요거 무려 세 팩 갑니다. 그리고 귀리까지. 귀리도 야. 여러분 네. 귀리가 비싸요. 예, 네, 귀리가 비싸고 귀리 우유는 아예 이렇게 제가 잘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세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 다. 너무 귀엽다 생긴 것도. 진짜 건강하게 생겼죠. 오트밸리 여러분 미국의 귀리를 가지고 왔어요. 미국이 귀리 곡물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해요. 농약을 너무 관리해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농약 관리 진짜 무섭게 합니다. 그래서 이 3팩하고 여기에다가 네. 토마토는 아예 2팩. 특허 공법으로 해서 얘네가 스테비아 여러분 스테비아는 몸에 흡수가 안 돼요. 그쵸. 근데 여러분 당에 있어서도 좀 걱정 더실 수 있어요. 천연당이에요. 허브과의 일종이에요. 스테비아를 얘네가 쭉쭉쭉쭉 빨아들일 수 있도록 특허공법을 해서 정말 달달하고 맛있어. 요거 이제 2팩까지죠? 네. 그러면 자 여기를 이렇게 여기 아래로 볼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구성을 다 바닥에 깔 거예요. 와. 얼마나 많은지 지금부터 보세요. 이거 3팩에다가 네. 여기 이제 여러분 마트에서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삑삑삑삑삑 10만원입니다. 삑삑삑 삑. 뭐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이건 하나 띡 찍고 삑 해가지고 세 개 하셨어요. 띡띡띡 해서 이거 전체 한번 여러분들 한눈에 들어오실 수 있게 볼 수 있을까요? 이 구성을 와, 전체 이거 실제로 사람이 얼마 할까요? 이거 보세요. 이거 전부 다 오늘 전부 다 구성이 이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단호박 수프 3팩에다가 토마토 2팩에다가 고구마 1.5kg 공정무역의 코코아 그쵸? 분말 그리고 오트밸리 귀리까지 3팩 귀리까지 이러다 와. 보니까 여러분 자 가격은 오늘 꾸러미 배너 있나요? 꾸러미 한번 보여주실래요? 얼마나 할인받죠? 방송에서 30% 와 여러분 최대 30% 33,320원이요? 이거 다 구매하시는데 14,280원이 할인이 됩니다. 그쵸 할인이 됩니다. 쿠폰은 여기 동그라미 있죠? 여기 주황색 동그라미 통 터치하시면 30% 꾸러미 쿠폰, 10% 네. 단품 쿠폰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쿠폰 지급되는 건 방송에서만 지급이 되고 일단은 발급됨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쵸. 그리고 나서 24시간대로 쓰시면 된다는 거죠. 맞아요. 점점 오아시스가 고객님들, 이제 신규 고객님들 많아지셔가지고 이런 쿠폰 사용 방법이나 이런 건 저희가 앞으로 설명을 계속해서 잘 드릴게요. 자, 오늘은 저희가 가을 JMT 잔잔한 맛탱 건강한 가을 간식 준비를 해봤고요. 네. 내일 목요일 11시 지금 교정기 끼는 성규님 저거 사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교정기 진짜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리스테린 쿨민트 마일드 750ml 그리고 내추럴 그린티까지 750ml가 준비가 돼 있고요. 네, 수치솔 성인용 그리고 은수치약.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리스테린 맞아요. 맞아요. 그 리스테린 가글 있죠, 가글. 하고 나면 입안이 그냥 확! 그 가글 맞아요. 리스테린 맞아요. 저희가 내일 준비했으니까 내일 정말 상쾌하게 상쾌하게 네, 아침에는 그 이 안 닦고 와도 되나요? 여기서 해야겠다, 리스테린.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내일은 또 리스트에는 방송 준비했고요. 네. 가을 간식 여러분 다시 한번 쿠폰 꼭 다운받으시고 24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시니까 고구마도 오. 공정무역의 코코아 분말도 그리고 오. 너무 달달한 이 스테비아 토마토도 그리고 우유수프에다가 귀리까지 말만 들어도 전부 다 건강한 것들로 해서 건강해. 저희가 가을 간식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성규님 아직까지 호박고구마 파인가요? 아직 덜 바뀌었어? 호박고구마보다는 이제 밤고구마죠 여러분. 아우 잘해요. 아 밤고구마 너무 좋아요. 그리고 토마토는? 토마토는 이제 그거죠. 스테비아가 첨가된 가물토마토 말고 오늘은 그거예요. 그 대추 샤인토마토. 샤인토마토. 샤인토마토라 하세요. 그래서 오아시스 만나면 이렇게 사람이 바뀝니다. 바뀌죠.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내일은 리스테린 가지고 올 테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오늘 아까 몸매 관리, 다이어트 때문에 구매하신다는 분들도 되게 많으셨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건강한 가을 간식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